자, 그 다음 장을 보세요. 제왈 현재라 모야여. 저는 이제 회라고 안 읽고 뭐라고 읽습니다. 휘를 하기 때문이죠. 제왈 현명하구나 앉아여. 일 단사와 일 표음으로 제 누항을 인 불감 기우원을 모야의 불계 기락하니 현재라 모야여. 일단사와 일표음으로, 이 단자는 중국 사람들이 그 대나무로 그릇을 많이 만들어 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대나무로 만든 엉성한 밥그릇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보통이의 밥과 일표음, 표자는 표주와 표자인데, 그냥 뭐 쪽박이라고 하나요? 조그만 바가지에다가 그냥 여기 음자는 찬물, 냉수 그런 뜻인데, 실제 중국은 냉수를 못 마시지요. 그러니까 하차는 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 표주박에 마시는 것으로 제 누항을, 먹고 사는 거는 그렇고 살긴 어디 사냐면 누항, 누추한 거리에서 살기를 인 불감 기우원을, 여기 인자는 다른 사람들, 남들은 그런 뜻이에요. 남들은 그 걱정거리를 감당하지 못하거늘. 모야 불계 기락하니 안자는 그 중에서도 그 속에서도 즐거워하는 것을 고치지 않았으니. 이 먹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게 아니에요. 단표 노황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지키고 가는 그 즐거움을 고치지 않았으니. 현재라 모여여 현명하구나 안회여 그런 말이죠. 단은 죽기요. 단이라는 것은 대나무 그릇이고, 사자는 밥사자지요. 밥반자의 뜻이다. 표는 호야라. 표라는 것은 호, 이게 그 박호자예요. 바가지 호자예요. 안자지빈이 여차이 처지 태어나야 안자의 가난함이 이와 같으되. 처자 밑에 상성 이렇게 돼 있지요. 처신하다 그런 뜻이에요. 처신하기를 태연하게 해서. 조금도 뭐 동요를 읽거나 그런 게 아니지요. 불이해기락고로, 그 가난으로서 그 즐거워하는 것을 해치미 없었기 때문에. 부자 재원 현재 모야하여 부자께서 거듭 훌륭하다 안회여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심탄미지라 깊이 탄식하고 아름답게 여긴 말씀이더라. 정자왈 안자지락이 비락 단표 누항자라 누항야라 분리빈구로 누기심이 계기소락야라. 안자의 즐거움은 그 단표 누항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빈구는 가난함이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상황으로서 그 마음에 누를 삼아서 그가 즐기는 바를 고치지 않는다는 말이더라 이거죠. 어떤 사람이 가난한 걸 좋아하겠어요, 그죠? 고로 부자 칭기현이라. 그러므로 공자께서 그 현명함을 칭찬하신 거다 이거죠. 우왈 단표 누항이 비가락이라 또 말하기를 단표 누항이 즐거울 만한 것이 아니라 개 자유 기락이니 대개 스스로 그 즐거워할 만한 것이 있을 뿐이니 자기 본인이 스스로 즐기는 것이 있을 것이니 기자를 당완미니 그 기자 있죠 그 기자를 마땅히 완미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이니 자유시문이라 스스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말 이해하셨어요? 단표 노항 그 어려운 상황이 즐길 만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그거보다 더 마음을 두고 즐거워할 만한 거리가 있었다 그 말이죠. 우왈 석에 수하거 주무숙할세 또 말하기를 옛날에 정자가 한 말이니까요. 정자가
주무숙이 저 주렴계거든요. 주렴계의 제자였거든요. 옛날에 수학어 주무숙할세 주렴계 선생의 그 자가 무숙인가 그럴까요? 주렴계 선생한테서 그 학문을 배울 적에 공부를 할 적에 매령심 중리 안자 낙처에 소락이 하사라니라. 매번 영자는 하여금 영자예요. 심자는 찾을 심자죠. 중리 안자 낙처에 중리가 중리는 공자지요. 공자님께서 안자가 즐거워하던 곳에 소락이 하사 즐거워하였던 것이 어떤 일인가를 찾아보도록 했다 이거죠. 제자들한테 선생님이 짐작해서 이런 거다라고 안 하고 정말 안자가 즐거워했던 건 무엇일까 이렇게 찾아보도록 했었단 말이죠. 우는 안 정자지연이 이니 불발하니 나는 살펴보건대 정자의 말씀이 이니 불발하니. 이니 불발이 뭐죠, 선생님? 여기 인자는 이게 활시위를 당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니 불발이라는 것은 활시위만 당겨놓고 발사하지 않은 상태. 무슨 뭐냐면 문제를 제기 딱 해놓고 각자 쏘는 거는 각자 하는 거니까 그 정도까지만 딱 해줬다 이거죠. 거의 다알 만큼 이렇게 해주고 발사를 안 해줬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인 당겨놓기만 하고 발사를 하지 않은 상태 그 정도까지 갔으니 개요 학자로 심사에 차득지라 그것은 공부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깊이 생각해서 차득지. 스스로 터득하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다. 금력 불감 망 위지설하노니 그러니 주자 당신 입장에서도 이제 또한 감히 함부로 위지설 그것을 풀어서 말하지 않노니 학자 단당 종서 방문 양리지 휘하여 그러니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만 안자가 공부했던 핵심이 바로 방문 양리거든요. 그렇죠? 학문을 해박하게 공부하면서도 요약처가 있었어요. 그것은 예였거든요. 그러니까 방문양례의 가르침에 종사해서 그 학문을 따라서 이지어 욕파불능이 갈기재즉 뒤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거든요. 안연장에 나오라 그러는데요. 안연장에 그 앞장에 나오는데 이 안자가 공자님한테 갑자기 우연히 탄식하면서 욕파불능이라. 파자는 그만둘 파자거든요. 아이고, 이제 선생님,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가 없네요. 네. 바로 앞에 계신 듯 해서 가보면 벌써 공자님은 저 앞에 계시고. 또 요만큼 뚫고 나면은 더 단단해지고. 하면 할수록 점점 좀 재미가 붙어서 그만둘 수가 없는 경지. 그게 바로 욕파불능 경지예요. 욕파불능의 그러니까 그만두고자 해도 그만둘 수 없으면서 갈기재 그 재능을 탁 했다는 데까지 이르게 되면 이게 바로 안자가 공부했던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을 차근차근 더듬어 보다 보면 서호 유이 득지라 서자는 거의 서자예요. 거의 득지의 그 안자가 즐겼던 그것이 무엇인지를 터득할 수 있을 것이다. 한번 읽어보죠. 제왈현재라 무야여 일단삼아 일표음으로 제두항을 인불감기우원을 보야이불계기락하니 현재라 무야여 다는 죽기요 사는 반야라 표는 호야라 안자지비니 여차이 처지태연하야 불이해 기럭구로 불이해
부자재언 현재무야야 이심탄미지람 정자왈 안자지락이 비락탄표두항야람 불이빈구로 누기심이 계기소라야람 고로 부자칭기현이람 우왈탄표누황이 비가락이람 개자유기락이니 기자를 당원미니 자유심의니람 우왈석에 수하거 주무숙할세 매령심 중리 안자낙처에 소라기 하사로니람 우눈 안청자지연이 이니 불발하님 개요각자로 심사이자득지람 금력불감망 위지설허누니 학재단당종사업 방문양예지회하야 이지여 욕파불능이 갈기재즉서호유이 특지의리람